C네 1, C에 11이네요. 오케이, C에 11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거 배웠다? 어디에 있는 몇 개? 그렇지, 가까이 있는 거몇 개? 한 개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기였어요. 오케이, 그래서 이 표현은 What's this? What this가 아니고 What's this? 뭐라고요? What's this? What 해봐, what. What? What's this? What's this? Okay, 그래서 what는 뭐 해주린 말이다? What is 그렇지, what is this? this의 줄임말이고, what의 뜻은 What? 무엇인지 물때 쓰는 거고, is의 원래 뜻은 이다, 있다인데, 여기서는 이던데 뭐 하는 말이라서 묻는 말이라서 이다가 뭐로 바뀌어 들린다. 그래서 what is 무엇이니? 그리고 this의 뜻은 이것 이거 어디에 있는 몇 개? 가까이에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this라고 가리킵니다. 이거 this what is this 이거 뭐예요? 됐습니까?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It's a banana. It's a banana. 오케이, 그래서 it는 뭐 해주린 말? It is It is a banana. 자, 그러면 it의 뜻은 그치, 그것이죠, 그거. 이제 뜻은 이다, 있다. 두 가지 뜻인데, 여기에 바나나. 어는 영어,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, 여기에 가까이 있는 거몇 개를, 몇 개에 대해서 물어봤어, 아까 전에. 가까이 있는 거몇 개? 한 개가 뭔지 물어봤지. 그래서 이 어가 무슨 뜻이냐면, 하나란 뜻인데, 그러면 it is a banana를 원래 단어 뜻을 다 포함시켜서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굳이 하나라고 할때이 말을 꼭 쓰지 않죠. 근데 영어에서는 꼭 써야 된대.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야.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있겠죠?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. 쓰는 글자도 다르다. 우리는 기읍, 니은, 디귿, 니을 쓰는데 얘들은 ABCD 쓰잖아. 그것처럼 영어에서도 우리말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문장에서 뭔가 뭔가 셀수 있는 게 한계가 등장했을 때는 한계라고 꼭 해줘야 된대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. 가까이 있는 거 한계가 궁금하니까. What is? What's this? What's this? What는 뭐 해주린 말이라고? What is? What is this고 this는 뜻이 뭐기 때문에 이것.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? 가까이 있는 거한 개. 얼추 가까이 있는 거한 개. 이번에 다른 과일 이름을 대겠네요. 그래서 It's a pineapple. it's a pineapple. It's a pineapple. 그래서 it는 It's 그것. 그렇죠. 뭐 해주린 말이다? It It is의 줄임말이고, it의 뜻은? 그것. 그거. 여기에 어는 왜 넣는다? 파인애플이 몇 개라서? 한 개. 한 개라서. 영어의 표현에서는 넣어줘야 된대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한 개가 궁금하대요. What's this? What's this? What's this? 했더니? 대답이? It's a kiwi. It's a kiwi. It's a kiwi. 오케이. 자, 그래서 회원이 쓰기 시험에서 틀린 거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선생님이 다시 줄 테니까 바르게 고쳐 오시기 바랍니다. 답 보지 말고. 오케이. 다음 누가 준비됐나?